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방한 기간 동안 교황이 어떤 차례 탈지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교황은 2008년 처음 출시된 배기량 1,670급 기아차 소울을 선택했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친서민적 행보로 검소함의 상징이 된 프란치스코 교황. 평소 이용하는 차는 포드의 소형차 포커스입니다. 전임 베네딕토 16세가 벤츠 방탄차를 타는 등 전임 교황들은 주로 특수 제작한 방탄차를 이용했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대중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겠다는 의지로 소형차를 타고 다닙니다. Incredible informality just greets the crowd, then the gesture where he asks the people to pray for him. Immediately a very visible kind of image. 오는 14일 4박 5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교황은 한국에서도 가장 작은 차를 타고 싶다는 뜻을 전달해 왔는데 결국 배기량 1,600cc급인 소울로 결정됐습니다. 국산 경차 가운데 하나가 선택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너무 차체가 작으면 경호가 어렵다는 지적에 소울이 최종 선택된 겁니다. 전적으로 그 경호실 경호상의 문제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한 것은 큰 범위에서 작은 차를 원했던 거고. 교황은 방한 기간에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고 16일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순교자를 위한 시복식을 집전합니다. 100만여 명이 행사장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대에 4.5km 길이의 방호벽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 1일부터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경호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